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 측정을 다 했어요. 각 나라마다. 네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220. 네. 네가 언제 돌아다녔어? 아, 제가 좀 자료 좀 봤어요. 중에 우리가 12등입니다. 그 중 높다고요? 안 좋다고? 나쁜 걸로. 아, 좋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 대책이 있을까요? 왜냐면은 이 워낙에 이제 똑똑한 분들이니까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. 가장 저는 뭐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소전지차가 제일 확실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수소전지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걔가 이제 그 먼지도 잡아먹어서 다 빼거든요. 걸러주고. 겁나 멋있다. 그러니까 그 수소전지차가 제가 볼 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. 차로 가는 거 멋있다.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해외 나가는 프로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가이드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아, 이거 저기 한국을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. 미세먼지. 미세먼지. 그렇지. 그래. 미세먼지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하늘이 뭐 이제 높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큰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이게 사실 심각하다는 거는 뭐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합니다.